네, 오늘 오피셜 톡은 좀 특집으로 진행해 볼 텐데요. 오늘도 역시 인포스탁데일리의 기업정치연구원 최영호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오늘 새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네. 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우리는 또 뭐 경제 채널이고 증시 네. 또 전문으로 또 하고 있는 방송이다 보니 이제 경제 쪽 위주로 좀 얘기를 좀 나누고 네. 싶습니다. 어떤 기조의 좀 정치정책이 펼쳐지리라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실 오늘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네. 취임사 연설문을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라고 보셨어요? 뭐 일단 기억나는 게 상식과 공정의 시대 정신, 네. 뭐 또 국민이 진정한 뭐 주인의 나라,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네요. 제가 보니까 네. 세봤더니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자유예요. 자유. 자유가 자유민주주의 자유 뭐 이런. 네, 자유 시민 뭐 하면서 네. 27번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검찰총장 때도 이제 취임사할 때도 굉장히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자유의 가치가 제대로 인식되어야만 나라가 성장한다. 그래서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평화를 갖고 오고 평화가 다시 자유를 갖고 오는 부분들을 강조로 그러니까 자유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면서 앞으로 이 도약과 빠른 성장만이 우리가 갈 길이다. 여기에 저는 큰 방점을 둔 그런 취임사라고 보여졌고요. 네. 거기에 맞춰서 사실 이제 국정 110대 과제도 그렇게 이제 나열이 되는 부분들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김대중 대통령 취임 때보다도 훨씬 어려운 지금 경제 상황이에요. 그렇죠. 당시 네. 뭐 IMF 이제 맞으면서 굉장히 김대중 대통령이 활력을 하시면서 나라를 이제 다시 잡아주셨는데 네. 그 정도로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지금 막 무역 수지 적자죠. 그 다음에 인플레 있죠. 그리고 부채라는 굉장히 큰 짐을 갖고 있어서 네. 여기서 한번 따봤더니 이제 무인도, 자 무립고원에 아주 망망대에 아무도 오지 않은 그런 무인도 경제를 받은 듯한 부분이 되지만 자 새 정부의 구호가 뭡니까? 아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네. 이것을 지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올라가는 네, 그런 네. 부분들이 가면서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열심히 일하는 국민이 네. 대접받고 상식과 합리를 존중하는 나라가 돼야 되겠다는 것이 굉장히 지금 뭐 큰 네. 화두로 다가왔다고 네, 보여지고 네. 지금 보여지는 6대 추진 방향이 있습니다만은 저기에는 항상 숨어 있는 단어는 저는 성장이라고 성장. 예,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6대 추진 방향 보셨는데 저기 안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기조의 경제 정책일지 힌트를 잡을 수가 있는 게 바로 민간 주도의 정부 정책 그렇죠. 그 조건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면 사실 기업에서도 규제 완화를 좀 기대할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떤 경제 부처들이 위상도 달라지는 분위기인데요. 지금요. 110대 과제 중에 네. 경제 부처에 할당된 과제만 하면 30개입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는 가장 각광을 받던 데가 공정이었어요. 네. 그래서 기업의 공정한 경쟁, 그러면 사회적인 공정, 그다음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무인도 경제를 지금 받고 뭐 거시 경제 지표들이 진짜 뭐 우리 가슴을 지금 쥐어짜는 듯한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이번에는 그 중심 그러니까. 국정과제 순위도가 완전히 바뀐 부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이제 거시경제 관리를 하면서 전체를 가야 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실물경제 회복에 굉장히 이제 앞에 네. 가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중소벤처기업부가 110대 과제 1번이에요. 네. 그래서 다시 이런 민간주도 생태계라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등을 책임지는 생태계를 다시 만들어서 중소기업 네. 벤처부가 지금 1위로 올라갔고요. 과학기술 전통부도 굉장히 많은 지금 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미래 먹을거리를 만들기 그렇죠. 위한 거겠죠. 초록차 기술, 네. 뭐 디지털 국가, 그다음에 세계 체제의 네트워크 뭐 그런데 사실 과기정통부가 이제 이 순위로 보면 뒤에 있어요. 조금. 네, 그래서 네. 75위, 77위, 78위인데 지금 취임사에서 눈에 띄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과학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혁신에서 네. 우리가 성장과 도약을 빠른 성장을 가야 된다는 얘기를 뭐 굉장히 두 번이나 강조를 했기 때문에 네. 저 부분도 지금 뭐 순위로는 뒤에 있지만 네. 진짜 미래 먹거리로서의 지금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정책 과제들이 현실로 잘 이제 입안이 되고 이제 나타나기 위해서는 결국 돈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돈이라는 게 보니까 지금 예산 잡은 거 보니까요. 18대, 19대 쭉 보니 가장 많이 지금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문재인 정부가 178조를 네, 네. 이제 확신 뭐 인수해서 얘기한 그런 정책 과제를 하는데 요번에는 209조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거의 이제 600조에 달하는 그런 예산들을 갖고 가는 부분에서 이제 5년 동안 209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네. 뭐 우리가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국정 과제도 뭐 인수위에서 나왔대서 그거 그대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면 되고요. 뭐 세수라든가 지금 뭐 예산의 구조조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뭐 많이 만들어놨습니다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정적자가 네. 굉장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라서 네. 지금 사실 110대 과제 다섯 번째 뭐가 들어갔냐면 재정 건전성이 그렇죠.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네. 사실 지속 가능한 부분들을 지금 가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이면 네, 네. 지금 521개의 실천 과제가 있는데 뭐 5년 동안 뭐 209조라는 돈을 투입하면서 어떻게 실현될지 그러나 이거는 뭐 꼭 이게 정해져서 한 번 정하면 바뀌는 게 뭐 안 바뀐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시시각각 또 세계의 흐름을 참작하면서 네, 이제 네. 운영이 될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추경 규모도 보고 그 내용을 보면 핵심이 바로 코로나 민생 위기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또 그걸 가장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데 우리 지금 또 우리 지금 소상공인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 지금 논란을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소상공인 손실 보상 관련 그 추경이 지금 핵심 부분인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로 지금 규모가 이루어질지. 네. 그 이제 뭐 이걸 보시면은 이제 당정협의가 내일 아침 7시 반에 네, 잡혔고요. 네. 그리고 바로 이제 12일 날 임시 국무회의라고 16일 날 시정 연설을 지금 하는 그런 지금 뭐 이 계획들로 가고 네, 있는데요. 네. 추경을 한번 보시면요. 네. 이제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 손실을 보상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데이터에 의한 손실 보상의 액과 규모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54조 정도가 피해를 입었다. 네. 그리고 551만 곳이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인수위에서 검토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재난지원금으로 31조 정도 지금 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나가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22조 4천 규모의 이제 금융지원 뭐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네. 현재로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34조에서 36조 정도의 지금 뭐 추경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보여지는데요. 34조 36조는 얼마나 큰 거냐? 네. 지금 30조를 넘었던 추경 규모는 두 번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 나오십니다만 2020년 3차와 2022년도에 35조 1000억 나갔던 부분 네. 이거 두 번 이외에는 지금 30조를 넘는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부분들로 갑니다만은 그러면 뭐 이제 국회에서도 뭐 이제 통과를 해야 되고 그러면 네. 재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죠. 이제 가장 네. 큰 네. 얘기인데요. 네. 지금 세제 잉여금이 한 5조 8천 정도 있는 걸로 지금 네.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 잉여금도 한 1조 4천 정도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국세 수입이 한 12조 2천이 지금 넘어왔다 그러는데 이러면 적자 국채 발행해야죠. 근데 적자 국채를 지금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이냐?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 국채를 싸게 지금 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채권의 금리와 가격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것이 우리의 채권 시장을 어떻게 뭐 흔들지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느냐 이 부분들은 뭐 재정 당국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네. 일단 뭐 한꺼번에 다 소화를 못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지금 안들이 나오는데 사실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채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조금 더 이자를 많이 주면서 거기다 국민채로 하는 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추 장관도 보면 이제 방침을 세운 거 본 지출 구조 조정 필요하고 그렇죠. 또 세제 잉여금 그분 가용 제한을 좀 최대 활용하겠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까 말씀한 적자 부채 발행인데 네. 그건 과급적 하지 않은 그런 시점을 가겠다고 하는데 네. 이게 현실 가능한 건지가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네. 가능은 하죠. 그 정도면 이제 하는데 사실 이제 세수는 줄어들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금리 인상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좀 끌어들이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거는 지난 총선 때부터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 100조짜리 국민채를 만들자 뭐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뭐 아이디어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는데 네. 이거를 우리가 딱 털어놓고 네.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소상공인과 또 소통하면서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에 지금 어떤 식으로 올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소통이 필요한데 네. 지금 시간이 없다는 뭐 그런 핑계로 빨리 가서는 아니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소상공인들 지금 기다리긴 너무 지금 뭐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추경호의 제1차 추경 지금 사실 이 새 정부의 신뢰도에는 굉장한 뭐 잣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렇죠. 네. 속도와 그다음에 내용이 같이 가야 되는데 사실 이제 100조를 지금 추경을 하겠다는 것이 원래 공약이었는 게 이제 50조로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 50조로 줄고 또 네. 지금 뭐 손실금이 이것을 뭐 맞춰서 주냐 뭐 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네. 자 이게요 지금 11차의 추경이 지금 우리가 앞에서 앞 정부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진짜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뭐 또 전문가분들은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가계 부채도 그렇고 재정 건전성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IMF 이후에 재정 건전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보통 이제 주요국들도 한 120% 이상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40% 정도 된다면서요. 근데 이제 이게 비교의 대상이 맞느냐, 그러니까 D1으로 할 거냐, D2로 할 거냐, D3로 할 거냐. 자, 예를 들어서 한전이 부도가 났어요. 네. 그러면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가에서 한전 부도 난 거 메꿔줘야 됩니까? 안 메꿔줘야 됩니까? 그거 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국가 부채에는 한전 부채는 지금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요. 뭐 등등 네. 여러 가지 지금 D1과 D2를 지금 뭐 갖고서 비교하는 등등 여러 가지 아닙니다만 우리는 공공부채에서 전체를 따지면은 네. 굉장히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우려의 지금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자, 우리나라 아까 지금 말씀하신 퍼센테이지로 가면 그저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IMF나 모든 월드뱅크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걱정은 뭐냐면 뭐 40% 잘 지키고 계세요. 좋은데. 네. 그 부채 증가하는 속도는 너무 빨라요. 그거를 잡아주셔야지 진짜 국가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 거죠. 이러고 지금 계속 제가 보기에는 10회 이상 지금 경고를 날리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부채의 증가율을 잡는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네. 되는데 골치가 아플 거예요. 그러나 물가 잡고 부채 잡고 그다음에 다시 성장 발판을 만드는 그런 세 가지 과제는 지금 뭐 잠을 잘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뭐 금리든 물가든 뭐 환율이든 급하게 올라가는 게 문제인 그럼요. 거니까요. 사실요. 요번에 이제 네.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는데 네. 최저임금 인상한 거 굉장히 좋은 정책이었으나 초기에 너무 빨리 올린 것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사단이 났다. 초기에 15%면 10% 이렇게 안 올려도 네. 만 원까지는 무사히 올 수 있었는데 네. 처음에 과유불급이라고 그래요. 그러한 속도 내는 부분들의 조정이 네. 좀 실패했었다. 네. 이런 뭐 평가들이 네. 나오는 걸 봐서 속도 중요합니다. 지금 뭐 새 정부 어쨌든 속도 조절론 지금 뭐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우리 이제 부동산 이야기 좀 네.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문정부 가장 지금 뭐 비판받았던 게 부동산 정책이었고 뭐 어떤 시장에서는 결국 졌다, 네, 실패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 어떤 걸로 꼽으십니까? 뭐 부동산 정책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주택 공급 확대가 네. 이제 제일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부분, 주택금융제도 개선, 그다음에 주거복지 개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윤석열 이 정부의 새로운 이 국정과제를 보면요. 사실 부동산을 뭐 정상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는 합니다만은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빠른 우선순위가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높지 않다는 얘기가 뭐 과거 정부의 이걸 정상화하는 과정에 힘을 가하겠지만 1번부터 6번까지 보면요. 뭐 손실 보상하고 코로나 체계하고 3번이 탈원전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검찰 얘기 나오고 재정 건전성 그다음에 미디어 공정성하고 그래서 사실 이 부동산은요. 한 방에 뭐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차근차근 나와서 여기에 주택 공급이 확대가 되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하면서 이제 종부세 납부 유예 뭐 이런 것도 지금 나오는 부분 양도소득세 네. 개편해야 되고 거래세도 개편해야 되고 근데 이게 한 군데를 찌르면 이것이 굉장히 풍선 효과가 높은 부분들이라서 조금 더 뭐 진짜 숨고르기를 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부동산 상황이 사실 온기가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완화 정책 때문에. 근데 또 문제는 또 양극화가 또 심화될까 이 부분이거든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황의 어떤 정책들이 어떻게 조금 더 지금의 어떤 문제점들 잡으면서 또 좀 우리가 지금 좀 기대하는 결국은 우리 집값은 올라야 하는 게 정말 맞지 않습니까? 예, 집값 오르는 네. 거는 굉장히 떨어지는 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네. 떨어지면은요 진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 이 부동산 관련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99%는 집값 떨어질까 봐 하는 정책들이에요. 그렇죠. 자, 지난번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예, 집값 떨어지면은 뭐 담보 부족을 해서 마진콜 나고 그건 바로 금융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적정한 수준에 그리고 좀 더 긴 안목에 그리고 자꾸만 이거를 이거 한번 찔러서 안 되면 또 다른 걸 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전체 큰 그림으로 지금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부동산의 공급을 확대한다 그러는데 네. 이게 뭐 어느 분 말처럼 빵 찍어내듯이 뼈 찍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약간의 지금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지금 잡혔다고는 합니다만은 네. 언제 어디서 또 6월 달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많은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면 또 자극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전체적인 물꼬를 트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네. 거기에 따른 급하게 움직이지는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윤 정부의 지금 경제정책 안에 부동산도 핵심이지만 지금 자본시장에 여러 변화들이 생기면서 그렇죠. 좀 개선하는 제도 개선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좀 그 온기를 또다시 부를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좀 지금 정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어떤 것들이 가장 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특히나 증시 투자에 있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제일 눈에 띈 건 네. 과세제도 그렇죠. 합리화죠. 네, 그래서 네. 주식 양도세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년 연기를 일단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부터 지금 이 과세가 될 거를 연기를 하고 일단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부분들로 지금 큰 물꼬를 잡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가 지금 굉장히 지금 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개인 공매도 담보 비율은 140인데 기관이나 외자는 105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차별적인 요소를 지금 없애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제 또 우리가 뭐 선진국 MSCI 들어가려면 공매도가 없으면 또 못 들어가요. 그렇죠. 뭐 네.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와야 되고 이 물적 분할에 관련해서 개인 주주들 지금 보호하는 문제 이게 굉장히 지금 사회 문제가 됐죠. 그래서 대주주를 위한 물적 분할이냐 뭐 등등했는데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주주 보호 측면에서 뭐 분명히 검토가 될 거고요. 상장 폐지 요건을 이제 정비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과 정부 당국의 견해가 좀 달라요. 네. 세 번의 지금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이 기존 주주들을 어떤 식으로 보호해야 될 것인가가 들어가는데 다 이게요. 지금 법 개정 사항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조금 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요. 네. 내부자 거래 규제 강화는 뭐 저거는 저렇게 썼습니다만은 스탁옵션을 판대든가 또 자기네들이 보호 예수의 의무를 지났다 그래서 그것을 시장의 어떤 흐름과 다르게 나가는 부분들을 좀 강화할 것 같고요. 네. 외환시장 선진화 우리 뭐 항상 국제 기준의 선진화가 됐을 때 네. 우리나라의 외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주가에는 뭐 아주 결정적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네.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